대장암은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암으로 올해는 위암을 제치고 우리나라 남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이 될 전망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100년 넘게 진통 해열제로 사용되어 온 아스피린이 대장암 예방 효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건강라이프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2만 4천 명이 대장암 진단을 받고 9천 명가량이 목숨을 잃습니다. 초기에만 치료받아도 생존율이 90%로 높습니다. 고기 많이 좋아하는 편이죠. 많이 먹을 때는 뭐 소고기 4~5건도 먹고요. 육류 위주의 식생활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. 숯불 형식으로 굽게 되면 타게 타는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. 그게 대장암을 유발시키는 원인.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는 50~60대 연령층에게 대장암 예방을 위해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을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. 저용량 아스피린을 6년 이상 주기적으로 복용하면 대장암 위험도가 19%나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입니다. 버드나무의 껍질을 짜면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. 나무에 병균이 침입하면 분비되고 병균과 싸우면서 병든 부분이 퍼지지 않게 하는 식물 면역 호르몬입니다. 아스피린은 바로 이 살리실산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살리실산의 이런 특성 때문에 병충해를 견딘 식물이 사람에게 더 좋다는 가설이 나왔고 이 가설로 아스피린의 대장암 예방 효과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아직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. 저런 세포 사멸도 촉진시켜주고 세포 증식도 대장 점막도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연히 용종이나 암 발생 예방이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할 때는 하루 한 차례가 권장되지만 위험을 악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서 의사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. SBS 조동찬입니다.